나누리와 함께하는 AI 상담실 시작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재현 원장입니다. 아,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이제 수면 아니겠습니까? 특히 또 나는 잠자는 자세가 안 좋아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자세가 좋고 나쁜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허리에 좋지 않은 수면 자세가 따로 있나요? 잘 때 그 자세와 관련된 것은 허리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. 하지만 목은 이런 자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엎드린 자세로 주무실 때 이 목에 가해지는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게 엎드려서 잘 주무시는 분들은 목에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베개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겠죠. 그래서 베개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으신데요. 피해야 될 그런 두 가지 베개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높은 베개 아니면 목침이라고 그러죠. 굉장히 딱딱하고 큰 베개가 좋지 않겠고 또 반대로 아예 베개를 베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베개가 좋은지 말씀드리면 넓은 큰 베개, 즉 내 어깨와 머리를 같이 받칠 수 있는 그런 넓은 베개면 충분합니다.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뻐근한 이유는 뭘까요? 허리 매트리스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아주 물렁물렁한 그런 그 매트리스만 아니라면은 그게 매트리스 자체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의 그런 등의 이런 곡선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유지를 해주는 매트리스가 좋겠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 그물 침대 보시면 완전히 축 처지게 됐는데 그런 데서 자고 나면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. 허리가 그 구부정 상태로 오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허리의 그런 그 정상적인 곡선이 무너지면서 허리 근육에 굉장히 부담이 올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 내 침대가 푹 꺼져 있다, 그럴 경우에는 매트리스를 좀 교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무릎 밑에 베개를 놓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? 네, 주무실 때 가끔씩 이게 무릎 밑에 베개를 놓는다든지 그냥 무릎 사이에다 베개를 끼고 주무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. 이런 경우는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자연스럽게 허리의 곡선을 맞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허리 곡선을 유지하면서 주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척추의사가 생각하는 척추에 가장 안 좋은 수면 자세가 뭔가요? 이 TV 같은 걸 보시면서 소파 팔걸이에 그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척추, 특히 목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소파에서 잘 때 두 가지가 안 좋은데 하나는 팔걸이에 그 머리를 베게 되면서 목의 곡선이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안 좋게 되겠고요. 대부분 소파는 되게 푹신하기 때문에 꺼지는 이런 자세 때문에 허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목에도 좋지 않고 허리에도 좋지 않다. 가능하면 뭐 밤새도록 주무신다든지 이런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자세하게 또 충실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